안녕하세요. 피지컬 BT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운동은 팔뚝을 탄력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삼두근 운동인 오버헤드 익스텐션입니다. 삼두근은 장두, 외측두, 내측두로 나누어지는데 오버헤드 익스텐션은 세 개의 근육 중 장두근의 관여를 최대화하기 위해 팔꿈치를 몸통에서 멀리 떨어뜨려 팔꿈치를 굽히고 피는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입니다. 준비물은 이지바와 스트레이트바 또는 덤벨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손목과 어깨 관절이 유연하지 못하거나 통증이 있다면 위 세 가지 중 조금 더 넓은 그립을 잡기 유리한 이지바벨을 추천드립니다. 오버헤드 익스텐션 운동 방법입니다. 적당한 무게를 세팅한 후 어깨 너비보다 좁게 오버핸드 그립으로 바벨을 잡습니다. 바벨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며 호흡을 들이마시고 척추의 중립 상태를 유지합니다. 팔꿈치는 움직이지 않게 최대한 고정해주며 이때 팔꿈치를 좁게 하면 장두근, 조금 넓게 하면 내측두까지 타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코어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지금처럼 이완과 수축을 반복해줍니다. 수축 시 팔꿈치를 끝까지 펴지 않도록 주의하며 신전 시 팔꿈치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하며 팔꿈치를 천천히 굽혀줍니다. 기본적인 바벨 오버헤드 익스텐션에서 응용하여 지속적인 자극이 가능하고 더 많은 저항감을 느끼기 쉬우며 다양한 형태의 그립을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 로프 오버헤드 익스텐션 첫 번째 동작과 두 번째 동작을 진행해 보시고 안정감 있고 편하게 무게 사용을 원할 경우 투암 덤벨 오버헤드 익스텐션. 어깨 관절과 팔꿈치 가동 범위의 제약이 보다 적어 깊은 이완 수축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밸런스와 많은 무게 설정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원암 덤벨 오버헤드 익스텐션 등 오버헤드 익스텐션을 본인 체형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한번 따라해보세요.